안녕하십니까. 제이제버스의 현석 한량입니다. 저희 오늘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네. 방황 중이에요. 네. 지금 레스토랑 찾는데 연대도 있고 안 연대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맛있게 보이는 데 있는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저기 앉아. 네, 분위기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저희가 앉은 곳은 슈니체 라우스라고.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2마일? 2마일 부터. 2마일 부터? 오케이. 42? 42? 92? Ja, 92, Schnitzel. Welche Schnitzel möchten Sie denn? Mit Schweinefleisch. Schweineschnitzel, ja? Ja. Und Soße mit Bratensoße. Mit Bratensoße. Ja. Einmal, zweimal? Hm? Einmal nur? Ja, nur einmal. Okay. Also einmal die 11, einmal die 47, Schnitzel mit Bratensoße, ja, und trinken. Ich morgen noch mal einen Coke, please. Cola? Ja, ich auch Cola. Okay. Danke. Jelkin님은 요새 뭐 하십니까? 요새 저는 계속 저희 유튜브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벅차긴 한데 좀 힘들어도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2차 접종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맞았고요. 그리고 한량님은 3일 전인가요? 4일 전에? 3, 4일 전에 네, 2차 접종 끝났어요. 저는 부작용이 얼얼한 거? 팔 전체가 얼얼하고 어저께는 처음 맞았을 때는 그 뒤에 등까지 좀 아팠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고요. 저는 지금 여기 어금니에 뭐 오버 인포메이션이지만 어쨌든 어금니에 문제가 있거든요. 치통 때문에 최근에 좀 한량님 살도 빠지고 좀 힘드셨다고 했어요. 2kg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나는 거라 사실. 네. 2kg가 빠졌어요. 2kg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백신까지 맞아버리니까 쉽지 않죠. 와, 정신 못 차리겠던데요. 뭐 열나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진통제를 계속 또 먹고 뭐 그러니까 이제 4시간 주기로 진통제 먹으면서 잠만 계속 잤죠. 좋아,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나는 아니었어요. 그냥 잘 때 좀 불편한 거? 한량님 오늘 오전에 뭐 하셨어요? 저 오전에요 오늘? 오늘 오전에 뭐 식물도 조금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책상 조립할 게 있어가지고 책상 조립하고 그러고 점심 먹고 그러고 나왔죠. 저는 아침부터 미팅 촬영 미팅 같은 거 있고. 이번에 미팅 잡으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번에 댄서분이 이제 촬영을 원해주셔서 미팅을 일단 가졌는데 일단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더 진행을 해보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촬영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서로 그냥 촬영만 하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쪽으로 그런 작업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수익을 내니까 어쩔 그렇죠.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고, 사진작가로서는 사진을 찍어야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맞죠. 저희는 지금 이제 많이 풀려서 다행히도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긴 해요, 현재로서는. 근데 반대로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어서 이런 영상조차도 사실 가끔은 미안할 때가 좀 많긴 해요, 사실.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뭐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네. 물론 저희가 이제 3개월 전, 4개월 전만 해도 레스토랑 아무것도 안 열었고 이제 집에만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도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딱
봉쇄 조치가 딱 풀리고 나면서부터 델타 변이가 엄청 많이 창궐한 건 사실이라서 사람들도 여기 분들도 결국에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약간 그런 거. 근래 좀 영상 작업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지친 게 있어요, 사실은. 되게 힘들죠. 아, 예. 그리고 이제 날씨가 엄청 변수가 많아서 저희가 촬영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촬영본만 한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또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어서 서로 컨텐츠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보여줄 건 많은데 하나하나 보여주기가 그치,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참 힘들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정말 칭찬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썸네일은 형님 하나도 안 나오는데? 웃었잖아요. 진짜 다시 해요. 얼굴에 나와야지. 먹죠. 그만하고 먹죠. 저는 소세지 시켰어요. 소세지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마음으로 보세요. 네. 저는 굴라쉬. 굴라쉬. 순째. 자, 먹어볼까요? 아, 감자 두 개 머스타드구나. 난 감자 세 개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생긴 거 봐요. 아.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소세지다. 역시 독일이다. 바꿔드릴까요? 네. 굴라쉬는 이렇게 돼 있어. 크림도 이렇게 같이 있네요. 먹어볼게요. 아, 이거 맛있다. 뭘 굴라쉬 맛있어요? 응. 오, 술잼도 괜찮네요. 담백하고. 저 요번에 오늘 식당 찾느냐고 한 30분 걸렸거든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좀 있습니다. 서로 가격이 인당 20씩 나올 것 같아서 40유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굴라쉬 좀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요. 맛있죠? 네. 좀 몸보신이 되는 느낌이네요. 응, 그니까요. 가격대에 딱 걸맞는 맛을 갖고.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맛있네. 네, 괜찮죠. 응. 고기도 얇고. 응. 튀김도 괜찮고. 소세지가 하나라 좀 아쉽긴 한데 확실히 그래도 그 양배추랑 머스타드 소스랑 감자랑 잘 어우러져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굴라쉬도 크림 소스가 들어가 있어 그런지 확실히 그 부드러워요.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담백하게 확실히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브라텐 소스라고 영어로는 브라운 소스인데 정확히 뭘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좀 감질맛도 나고 괜찮아. 고기 육수 아닐까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고기 육수에 달달한 것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아 그리고 저희가 맥주를 잘 안 먹는 이유가 맛술을 잘못 먹으면 저는 엄청 얼굴이 빨개지고 잠이 들어서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먹거나 보통 술은 거의 안 먹는 편이어서 와, 맥주는 역시 독일이다 이런 분도 계셔서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저 혼자서 술 마시는 거 싫어해요. 그런 쪽으로는 잘 안 맞아요. 생각보다 한량님이 아프실 때 저는 잠시 이제 네.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를 보고 왔죠. 그죠? 네. 혼자 찍는 브이로그라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도움을 받아도 누가 만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떠드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엄청 사실 부끄러웠어요. 엄청 부끄러웠어. 그거 이겨내야죠. 아 아니 근데 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찍는 소심하게? 소심하게 사람이 위축된다 그럴까? 그치. 그게 좀 심했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랑도 이제 카메라 주고 나 바닷가 들어가는 걸 찍어주세요 이러고 막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쑥스러워서 다시 돌아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왜 그러냐고 나한테 막 물어봐서 아니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고유보다 되게 내성적인 형님이에요. 아 이게 그 생각보다 낯을 가리죠. 생각보다 친해지면 모르는데 원래 낯을 처음에 가려요. 네 우리 이렇게 먹어봤고요 오늘도 생각보다 정말 맛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배불러요. 진짜 든든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곳도 먹으러 가고 또 연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